10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군대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좀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형 집행을 당한 후에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기로 하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쓴 돈이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자기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다 털어모았더니 만 5천 원이 수중에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비록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형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15,000원을 보람된 일에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느 교회 성가대가 그 형무소를 위문차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성가대를 인솔하고 온 그 전도사님을 만나자고 면회를 신청하였고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15,000원을 모아 전도사님에게 건네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게 있는 마지막 부탁이며 마지막 돈입니다. 전도사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뜻 있는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유언 아닌 유언도 남겼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15,000원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5,000원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깊은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5,000원을 정말 보람 있는 곳에 뜻 있는 곳에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고민할 그때 그 형무소의 한쪽 구석에 작은 예배당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예배당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강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그 15,000원에 더 보태가지고 그 예배당에 강대상 하나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헌당식 가는 날에 이 전사님이 나가서 그 강대상에 얽힌 사유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렸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감형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일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하여도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 자기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일생,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지혜로운 삶이 자기 일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해야 하듯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혜와 학교에서의 지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터에서의 지혜와 가정에서의 지혜도 역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라고 말하는 것의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지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다르게 나타나는 지혜의 뿌리는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고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지혜가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자, 농사를 많이 지었. 이제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내가 지은 모든 농산물을 싸놓고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쳐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지혜가 아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함에 기뻐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한 가지 생각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솔로몬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과연 지혜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100명이면 몇 명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아니요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수도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웠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모든 것 중에서 서슴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압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를 가져다 주어도 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귀한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하고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요 전혀 지혜로운 삶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러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하기 위함이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지혜는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함이 없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배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받는다는 얘기. 내가 좋은 사람을 상대하면은 좋은 영향을 내가 받지만 내가 나쁜 사람을 상대하면 내가 나쁜 영향을 나도 원하게 원치 않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나는 그 사람하고 사귀어도 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도요. 절대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내가 같이 어울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상대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상대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길 가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말의 뜻을 놓고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사귀면 내 신앙도 자라가지만,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면 내 가지고 있는 신앙도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대적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변해가지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의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신앙 다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들이 어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난 후 우리 인간은 성숙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가고 그게 성숙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자라고요, 몸무게 늘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과 삶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있죠?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에게 좋은 거면 다 좋은 거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이었던 생각과 삶의 폭을 점점 넓혀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 내가 그 입장에 있었어도 나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도 성숙의 모습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것만 보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 위치에 있었다도,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도 나도 그랬을 수 있을 것이야. 이게 성숙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 성격 차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은, 정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뭐, 우리 부부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맞게 특성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공산당이죠.
하나님의 그 다양성, 다이버시티라 그럽니까? 그 다양성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그 다양성 있는 창조를 도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 똑같게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했던 사탄의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격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는 극복이 됩니다. 서로가 노력을 함으로 해서 그 극복이 돼요. 그런데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격 차이하고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미성숙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와 미성숙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성격 차이와 미성숙.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부사이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비판이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협력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협력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성숙, 미성숙과 성격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조직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지붕 안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넌 나의 적이다. 이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내가 가졌고 내가 못 가진 것 내게 없는 것을 네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도 성숙해 가야 하며 영적으로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육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무슨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우리 삶 속에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대적하여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럼 100%를 말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얻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 성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모여들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이 나타나도 그 선에 대한 대적자가 있고요. 악이 나타나도 그 악에 대한 추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선이 나타나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악이 나타나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뭡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뒤집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뒤집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하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시작을 누구에 봅니까? 나로부터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하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은혜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바울이 은혜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거하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단계에 오릅니까? 고린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 직업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이게 가정에서 가정을 식구들을 섬기는 일이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직업관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오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 풍성한 삶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어떤 모습이 풍성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성하다고 다 좋은 것 아니고요.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풍성한 삶이 좋은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내 날이 많아질 것.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장수의 축복을 말할 때 흔히 사용하던 말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빌어줄 때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는 말이 있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행복과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하는 말은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는 말은 그 장수하는 삶이 고통이 아닌 행복과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행복과 평강이 없는 장수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는 양쪽으로는 우리 삶을 장수하게 해주고 질적으로는 장수하는 삶을 행복과 평강으로 넘치게 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육적으로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기쁨과 평안이 없고요. 적게 가졌어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생물학적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육적인 욕구만 채워지면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배고플 때 먹이를 찾으면 얼마나 날쌉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먹이를 사냥해서 배부르 먹고 나면 눈앞에 먹이가 지나가도 동물들은 육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그렇게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삶 속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만큼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없어도 만족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뒤바꿉니다. 세상 것도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면 넉넉해지면 여유가 있어지면 행복이 있겠지 평안이 있겠지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행복과 평안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환경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파스칼이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과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과 행복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사귐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는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삶의 폭을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넓혀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데, 육적 성숙은 사람을 얻는 삶이고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풍성한 삶은 장소의 축복 이외에도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4장 6절 7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사도바울의 권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